먼저 장자연 문건의 진실성 및 이른바 리스트의 존재 여부. 장자연 씨가 문건에서 피해 내용으로 언급한 폭행과 협박 피해는 판결에 의해 그리고 조사단의 결과에 의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당시 장자연 문건이 간인이 찍혀 있고 이름과 자필 사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송용 문건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지만 김종승에 대한 압박이 되거나 실제 소송에서의 증거로 제출되어 김종승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기 위해서는 문건의 내용이 진실돼야 한다는 점에서 장자연 문건의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장자연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내용 모두가 형사상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자연 문건에 피해 사례를 서술형으로 기재한 알려진 문건에 이른바 사람들의 이름이 기재된 명단이 즉 리스트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리스트가 작성되었다면 장자연의 피해와 관련될 것으로 추측되지만 현재로서는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장자연 리스트가 누구에 작성되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문건인지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선일보 방사장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 사건 처리상의 문제점. 수사검사는 불기소 이후에서 장자연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이 하모 씨일 수도 있다는 오해를 만든가 동시에 박모 씨 두 사장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은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장자연 씨의 행적과 만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자연 씨의 수첩, 다이어리, 명함, 휴대폰 등 다양한 주요 증거물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되어 초동수색이 잘못된 점입니다. 장자연 씨의 통화 내용 원본이 현재 수사 기록에 편찰되어 있지 않고 디지털 포렌스 결과도 기록에 편찰되어 있지 않으며 장자연 씨의 수첩과 다이어리 등은 압수물을 유족에게 돌려줄 때 당시 사본을 남겨두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조선일보 관계자들의 수사 무마 외압 행사 여부. 이와 관련해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박모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고 특히 경기청장 조 모에게는 단체의 위력을 보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성폭행 피해 의혹과 관련하여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단의 권한상 이번 조사에서 철저히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제기된 의혹상 범죄 혐의가 중대하며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특수강간 강간치상범에 대한 구체적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될 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최대한 상정 가능한 공소시효 완성일은 2024년 6월까지 이 사건 기록 및 조사단 조사 기록을 보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 김종승이 국회의원 이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한 내용으로 허위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김종승을 위증 혐의로 수사를 개시할 것을 권고합니다.